여미 안녕. 네. 오늘은 빙어 낚시하러 왔어요. 처음이죠. 처음으로 같이 하는. 맞아, 우리 둘 다 낚시를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 빨리 바로 시작하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엉키지 않게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미끼는 빙어. 어떻게 하는 거야? 미끼 그냥 여기다 꽂으면 돼. 저기 꽂아줘? 그럼. 너만 믿고 한다? 어. 아! 어우, 야, 피나? 야, 그렇지, 알고자, 얼른 왔지. 줘봐요. 아, 잠깐 잊어버리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천천히. 구경이가 되게 조그맣다. 애기 같다, 애기. 그 혹시 내 것도 꺼줄 수 있어? 나 구더기 못 만져서. Nope. 그럼 부탁해도 돼? 제발. 싫어. 어? 네가 해. 낚시할 때 지렁이 꼽는다고 생각해. 야, 꺼내서 해야지. 아, 이거 너무 커. 별로 안 커. 뭐해? 터져, 터져. 아,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하기 전에. 보이게 이거 뿌려야 돼. 야, 놓친다. 안 놓쳐. 멋있어라. 멋있어? 이게 암웅이야. 야, 빙어들아. 여기가 소문난 맛집이래. 이거 봐, 이거 봐. 어떡할 거야? 들어올릴 거야? 아니, 아니. 아까 잡으려. 오, 잡았다. 아, 잡았다. 와. 아, 뭐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도망간 것 같은데. 있었어. 걸렸어. 어디에 걸렸어? 유미, 그거 해야 돼. 맛집이라고 소문내는 그거. 아, 난 소문 안 하니까. 원래 진짜 맛집.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잡힐 텐데. 잡았어. 진짜로? 헐, 진짜네? 진짜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어, 이거 인증샷. 카메라 보고 스마일. 이야. 와. 하나, 둘, 셋. 아, 이거 7자다, 7자. 덕호 형님. 덕호 형님, 이거 7자예요. 잘 잡지? 어, 진짜 잘 잡지? 임요이 세 마리째. 편하지? 어. 우리 같이 낚시하러 와갖고 이렇게 말 잡는 게 처음인 거 같아. 맞아. 안 맞는 다행이야. 어. 잡혔어, 진짜로? 아. 안 잡혔잖아. 거짓말이었어. 자, 빙어, 여기 레알 맛집입니다. 이렇게 내 집까지 소문이 나겠지? 예, 덕호 형님. 아무것도 없는? 어묵이 있는 것 같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왜, 잡혔어? 어. 오! 와. 이거 봐, 이거 봐. 소문내니까 바로 오잖아. 야, 덕호 형님 나이스입니다. 아, 얘 제일 커. 제일 커, 진짜. 진짜네? 그치? 이름 뭐야? 얘 한 5자 되겠는데? 얘 오미. 오미? 자, 이제 이 통안으로 놔두자. 이봐, 이거 오미 먹을까? 오미를 왜 먹고 어떻게 먹어 그거? 나 이거 아침에 하나쯤 먹어. 오미랑 한입. 아,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와, 생선종보통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라 너무. 야, 요미 또 한다. 이제 요미 차례. 조심. 아, 나 진짜 못 먹을 거야. 아이, 회 먹잖아. 회를 먹어도 좋은데. 진짜 맛있어. 다 걸고 초장 맛밖에 안 나. 그리고 이게 진짜 탱글탱글 생글생글 이 씹는 식감이 진짜 맛있다고. 레알 맛집이야. 이거 먹어도 돼요? 근데 생으로? 나 먹었잖아. 아, 이해하셨죠? 네. 원래 낚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잖아. 맞아. 그래서 자석할 때 낚시하잖아. 아, 그런가? 잡혔습니다. 진짜요? 그래, 경규야. 어디 봐봐. 와, 진짜네. 먹어봐. 먹어줘.
진짜 생각. 야 경규야, 덕화 형님이 먹었는데 너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 회 좋아하는 애가 왜 이래? 너 아까 오미였으니까. 어. 나는 멍미 할게. 걔 이름 멍미야? 응. 그럼 멍미 먹어봐. 생각보다 진짜 안 비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진짜로. 할 수 있어. 미안해. 뭐야? 토해? 괜찮아? 내가 안 먹는다 했잖아. 안 비리잖아. 괜찮아? 어. 불쌍하다 몽미. 진짜 미안해. 왜 나한테 미안해? 뭐? 아니 몽미한테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는 줄 알았어. 맛있지 근데. 어 이놈아. 어 몽미 그거 뭐 마실래? 우와. 그거 보여요? 이거 두 마리 한꺼번에 잡았는데? 이거 봐요. 아이오미들 이거 보여요? 두 마리 잡았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 계속 해야 돼. 아직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더 잡을 거야. 아 이거 너무 찼어. 아 인구라. 뜰채. 뜰채 왜? 이거 봐라. 나이스. 짱이죠. 짜잔. 짱이지. 나이스. 나는 오늘 두 번이나 두 마리 잡았는데 너는. 짜잔. 안 무는데 이제 아예? 어. 낚시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저도요. 몇 년 되셨는데? 저요? 네. 저 52년이요. 그러니까 못 보죠. 자연인 임요미 오늘 그의 식량을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 그는 따라 몸이 안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건데. 그의 찌는 5분째 위동도 하지 않는다. 기다려. 이쯤에서 한번 채찍질 해보고. 채찍질이 아니라 챔질이에요. 채찍질이 왜 나. 먹이 주려고 애들 배고프니까. 자기도 결국 맛집이라고 소문냈네. 아 맛집이 아니라 진짜. 가자 유미야. 너만 소식 없어. 딴 데서 다 잡히는데. 바람이 점점 거세진다. 야 이거 문자다 문자. 10자 11자 10자. 와 드디어 잡았다. 거봐 자리 이동하니까 바로 잡히지? 여기가 진짜 레알 소문난 맛집이라고. 자 유미 포토지니. 알지? 물고기가 더 크게. 어. 와 물고기 엄청 커 보여. 하나 둘 셋. 와 유미 진짜 잘 잡았다. 그렇지. 어. 다 놔주자.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얘들아. 맞아. 놔줄게. 어 죽은 애들만 건져서 가자. 어. 많이 죽었다. 실체. 야, 나머지도 모레 못 살 것 같아. 또 재밌었다. 우선 정리하고 갈까? 응. 재밌어? 가자. 일단은 차에 가서 다시 찍자. 너무 추우니까. 그러자. 어, 가자. 가자. 낚시는 좋아하는데 막상 많이 낚은 적이 없잖아. 맞아. 우리 맨날 낚시하러 가서 맨날 허탕만 치고 왔잖아. 맞아, 그치.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잡았어. 아니, 진짜. 이미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정신 차려. 졸리지? 아 너무 졸려찼어요. 잘했어. 근데 나 약국 가야 되지 않아? 그래. 나 그거 빙어 산채로 먹어서 그거 칸디다 무스카노. 근데 어떡해. 이 앞에 약국 있어. 약국 가자. 회중약 먹어야겠다. 약국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 아이오미들. 소리 빙어 냄새가. 아 진짜 어 토할 것 같아. 비린내 나요. 이걸 어떻게 먹었어?
비린내는 먹었을 때는 안 났어.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낚시 진짜 최고. 맞아요. 낚시 이거 진짜 빙어 낚시 진짜 재밌어요. 진짜 아이매들도 꼭 낚시 맞아요. 해보세요. 이거 추천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데이트였어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